여기 계셨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정규수 인사님. 예. 네. 예, 네, 김성수 TV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가끔 뭐, 심야 시사. 열심히. 아, 헌팅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안혜욱 선생님이랑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지금 이러고도 있는데. 예. 네. 안혜욱 회장이 원래 12일날 재판이었어요. 맞아요. 10일날 올라와가지고. 지금 10일, 10일. 오늘 13, 예. 오늘 여기 오늘 14, 예. 저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한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에서? 아니요, 오늘 예정 없을 거예요. 예정은 없고요. 야, 오늘 밤 8시 KTX 예매해가지고 아마 오늘 내려갔다가 19일날 또 재판이죠. 예. 또 다시 올 거예요. 예. 우리 정대택 TV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 열심히 하는 거야. 요즘은 저는 장비가 없어. 장비가 없으니까 갖춰가지고, 그동안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페이스 포스트 레이디가 들는지, 하여튼 거기에 다큐 제작하는데 자료를 많이 넘겨주고, 또 거기에 또, 포함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독자들에게, 윤석열과 윤석열 처, 윤석열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처는,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그, 김준류 삶이 있고, 윤석열을 만나고 난 후에 정대택과 악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성주, 기부 이런 데서도 지금 그 윤석열이는 뭐 이재명 대표의 법카 78,000원 뭐 지금 확인도 안 된 뭐 변호사비 뭐 대장동 성남 FC 이런 걸 들었는데 출전했는데 어느 것도 윤석열이가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에서 경찰에 신변보 요청을 하고 결혼식 하기 전 약 3년간 동거생활한 거 이건 독직 노밀조거든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를 수사해야 되는데 그 여자 집에 가서 퍼먹고 사는 거거든요. 요것은 부각시켜가지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민주당도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력이 없어. 뭐 저거 지난 선거 때도 윤석열이 그 처가 전 정부 양재택하고 유럽 갔다 온 거 10박 10일에 갔다 온 기록을 의식했잖아요. 조작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드는 건데 그것을 끝까지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 김건희 한테 또 윤석열한테 각각 한 말씩 좀 해주시죠. 순간은 제가 어떻게 국민을 속인 것, 국민을 속였고 국민이 속아줘가지고 지금 이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모르지만 종말은 조선왕조 그 악녀들의 종말이 올 것이고 윤석열은 폭군 연산이나 광해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여기 앞에 바로 김건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야 명신아, 명신이 얘한테는 명신아 그 아저씨가 그랬잖아. 2003년 4월 5월 달에 그 아저씨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멋있다고 그랬지. 근데 멋있는 사람이야. 아저씨가 듣고 그 본 줄 알고 빨리 그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최린 네가 배웠다면은 독립운동 33인 중에 최린 선생은 반민특위에 끌려갔을 때 나를 신문하지 말고 광화문 대거리에 내놓고 돌로 쳐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런 심정으로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처분을 바라거라. 윤석열 너는 정말 나쁜 놈이지. 너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잖아. 네가 정신병자야. 내가 너 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또 저기 지금 용산 천진기념 앞에 가서 내가 나오라고 하는데 너 못 나와. 네가 정신병자 아니야.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나 민주당은 정말로 윤석열이가 지 선배 양재 근역 활동 여자인 줄 알면서 나 전배 때한테 고도당에서 공항당인 여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3년간 파먹고 살고 욕망을 쩌는 건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예. 요거 하나만 가져도 얘는 탄핵되고 구속돼야 된다. 이 사건이요. 내가 고소해가지고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이 사건이. 그걸 덮으려고 나를 사찰해가지고 총장 의혹,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그것도 내가 고소해가지고 다 살아있어요. 예. 정확하게 본 내용만 갖고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금 더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성주 TV가 더 탐사하고 협업해가지고 청담동 첼리스트 이재창이 관련 것도 많이 탐사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 적극 보고 있고요. 예. 그건 불변의 원리 아닙니까? 분명히 그 수치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정대택 선생님이었습니다.